나훈아 불륜 루머, 이혼과 함께 위자료 1억 원. 가수 나훈아가 나훈아 부인 정수경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나훈아 승소 이슈는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선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나훈아 부인 정수경이 나훈아 불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혼 소송을 했기 때문에 당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나훈아와 함께 젊은 시절을 보냈던 분들은 나훈아가 그동안 결혼도 여러 번 했고 해서인지 나훈아 불륜 사실을 의심하기도 했었고 나훈아에 대한 루머들이 점점 커지기도 했습니다. 나훈아 아내 정수경이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은 결국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에서 나훈아 승소 소식이 들려왔으니 확실한 승리네요. 대법원 1부는 나훈아 부인 정수경이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제 앞으로 정수경이 어떻게 살아갈지